수행편은 이제 이론인 교의편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실행하는 시사가 중점인 그런 그 장이 수행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걸 제가 조금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심지는 원래 없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없다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네, 진공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있어지는 이것을 이 묘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대자리, 소자리 그래요. 그런데 이 묘유에 있어서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경계를 따라 있어진 아니에서 이 내인, 외연, 결과,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즉, 진공묘유 안에 인과가 들어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진공묘유가 따로 있고, 수행문이, 신학문인 인과보응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묘유는 이치의 작용이에요. 진리의 작용이에요. 그러나 수행에 있어서는 그 묘유가 때로는 죄도 된 묘유고, 때로는 악이 되는 묘유도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 경계는 뭐냐? 경계는 내연이 경계라는 거예요. 외연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슬픈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또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 때문은 뭐죠? 내인이죠. 내인. 내인. 내인은 뭐죠? 나예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이내 마음은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다가온 내 안에 뭐가 있어? 업이 있더라.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이냐. 이게 과거의 업과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서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순간에 지금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 집착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경계가 달리 다가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있어져. 업건 많은 그랬잖아요. 업건 많은. 이건 뭐예요? 업건 많은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곧 있어진다 그 말이에요. 업건 많은 있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고 여기는 유지만 여기 무도 무도 아니요. 그래서 공은 공이 돼 진공이라 그래. 여기서 공은 공이불공이라 그랬어. 공이 아니야. 여기서 유는 뭐냐? 유의비유야, 유의비유.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꼭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 아, 있어지는데, 여기서 있는 것이 잠시 있어진다, 그 말이에요. 잠시 있어지는 것이요. 없어도 잠시 없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세요? 쉽게 내가 푸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있어질 때 우리 원불교에서 지금 이 내인만이 원인이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어떤 분은 있어지나니가 묘유니까 진리의 작용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분이 있더라 이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이것이 한쪽만 이야기한 거다. 소짜리의 작용 안에는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치가 그런 것이요. 죄를 지으면 악한 마음을 내면 악행이 나와서 악업을 받는 것도 묘유여. 그것도 묘유여. 그래서 진공 묘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진공 묘유 안에 인과 인연과의 이치가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있어질 때 내가 어떻게 있어질 때 천차만별로 있어져요. 천차만별로 있어져. 정말로 내가 여기서 똑같이 줘도 천차만별로 있어집니다. 그래서 인도 또 연도 이것이 종합세트로서의 결과가 천차만별로 있어지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만으로서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이 인이 아니고 연은 연일 뿐이야. 그러나 이 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을 무시하면 안 돼. 인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연이 있기 때문에 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인만 강조하면 너무 억울해요. 연도 영향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왔을 때 좋은 일이나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이 연은 뭐라고 했어요? 사은이라고 제가 그랬죠? 사은의 도움이 없이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은의 영향과 여건 속에서 천차만별로 있어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안의 마음의 그릇 따라서 내 안에 어떤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을 갖고 있고 에고의식을 갖고 있느냐, 내 안에 어떤 집착식을 갖고 있냐. 그런데 한순간 딱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멈춰지면 과거에 업이 원인이 있어갖고 같이 플러스 되어갖고 천차만별 있어진다 해도 한순간 딱 서원 하나면, 한순간 한마음 챙기면 과거의 업도 과감히 넘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인을 어떻게, 이 내인은 과거에서 있어졌던 없이 그 내인도 있지만 이 순간에 내가 한마음,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있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있어졌을 때 있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 있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있어지는 걸 통해서 대가 갈 수 있어요. 있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있어지지 않으면 이게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한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진공묘유와 인과보응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자성의 정의계를 이제 그 속에서 어떻게 챙기느냐. 그래서 자성의 정의계는 자성자리에 정과 해와 계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정은 아무래도 자성의 정은 동정간에 주로 정과 동의 정이 있고, 그다음 해는 주로 또 이 자체의 해가 있고 실제 경계 속에서 어떻게 멈춰서 내가 지혜를 발휘할 거냐 이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귀결은 뭐냐, 자성의 정의계가 서로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이더라. 한 몸이더라. 그래서 세우자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세우자는 회복하자, 본래 자리로 가자. 아. 정상 위치를 되찾자는 거예요. 만들어 가자가 아니라 우리는 부처를 조각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집단이야. 우리는 구름만 걷어버리면 돼야. 본래 구름이 끼기 전에 본래 우리는 맑은 하늘과 같은 그런 부처의 존재였다. 요 설명을 드립니다.
있어지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있어지는 것이 과거의 업을 확인할 수는 있고 그 있어지는 것이 내가 어떻게 마음 있어질 때 어떻게 한 마음을 업식의 지배를 받아버릴 것이냐 그 업식을 뛰어넘는 서원의 힘과 신심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챙겨나갈 거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내 한순간 한마음이다. 한마음이더라는 거예요.